경기 북부 지역 다방 두 곳에서 여성 업주들을 잇따라 살해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이영복, 57살입니다. 이 씨는 무시당해서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짧은 시일 내에 두 명이나 살해한 짓이 어떻게 우발적인 것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과 양주의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이름은 이영복, 57살 남성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영복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수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심야 시간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가장 취약한 사람을 노린,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경찰은 검거 뒤 이영복의 동의하에 직접 촬영한 전면 사진, 머그샷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구속된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무시당해서 그랬다며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 다방을 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두 명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발적인 놈이 어떻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고 살인하고 나서 그게 다 뒤집냐고요. 도발이면 왜 두 번째 또 살인을 하냐고요. 강력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생 안 시키겠다. 아들 세대에서는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냥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은 일단 이영복이 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다방에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오는 금요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이 탈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개혁 대연합을 제안하면서 총선을 앞둔 연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만 함께 탈당할 걸로 예상됐던 윤영찬 의원은 돌연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퇴원을 1시간 앞둔 오늘 오전, 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 3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제3지대의 총선 전략으로 개혁 대연합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도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신당 창당 과정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탈당한 새 의원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을 버리기엔 그 역사가 너무 귀하다며 기자회견 30분을 앞두고 돌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을 만들어 행보를 같이 해왔던 다른 탈당파 의원들은 개인적 문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일단 그건 예. 청와용인에서도 용이 하나 빠졌잖아요. 아 여기도 뭐 하나 빠지나 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친 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더 이상의 분열을 막자며 봉합하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철폐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오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일산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어진 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안전진단에 앞서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
전체 아파트의 15%가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인가 등 순서대로 7~8개 단계를 거치면 13년가량이 걸리는데 선행 선허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건너뛰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3분의 2 이상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6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되어 있는데 정부는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지난달 10대 2명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죠. 당시 이들은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돈을 주고 낙서를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한 뒤에 방송사에 제보까지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3시쯤 MBC로 제보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광화문 국보에 스프레이 낙서가 있어 실시간 제보한다. 지나가다 보고 찍었다며 사진 두 장도 첨부했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던 기자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고 간 사람을 보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어떤 상황?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지만 이 제보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고 통화는 1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른 쪽에도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거기밖에 못 봤어요. 주변에 경찰차가 좀 많이. 알고 보니 이 제보자, 낙서에 가담한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힌 16살 김 모양이었습니다.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피의자들에게 낙서 후 언론사 제보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양은 MBC 외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도 제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미 새벽 42분과 55분, 2시 44분, 세 차례에 걸쳐 공범인 17살 임모 군이 경복궁 담벼락과 서울경찰청에 낙서를 마친 뒤였습니다. 이 팀장은 낙서가 가려지기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노출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이 팀장을 추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0대 피의자들이 대가로 이 팀장에게 받은 돈은 10만 원. 정부는 복원에 든 비용 1억여 원을 낙서범들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취재진은 김양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용 차량으로 가득 찬 군수 공장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주적이라고 직접 규정했는데요.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기회가 온다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 버릴 거라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 안에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을 둘러보며 간부들에게 지시합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지칭하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살펴본 차량들은 사거리 150km에서 200km의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초토화에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우리나라를 직접 그 주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대남 초강경 행보가 예상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위협 시위용 훈련이나 수중 무기 발사 등을 통해 위협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무력 통일의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무모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등 48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등 러시아가 거듭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The transfer of these weapons increases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supports Russia's war of aggression, and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취임 뒤 처음으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무기 이전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MC 뉴스 공윤선입니다.